아우, 어디에서 이렇게 상자를 계속 갖고 와요. 이 사이에 들어가면 정말 기분 좋겠다. 오, 들어가! 이모자! 으야. 으야. 야! 나 왜 또 청소시켜? 아니야, 딱히 청소시킨다기보다는 내가 청소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 비사나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도입부마다 막 이것저것 떠드는 것도 지겨워요. 자, 저번에 수술실은 쿠키랑 같이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코어 샘플 오늘은 코어 샘플이라는 맵을 같이 해볼게요. 일단 맵이 넓으면 나중에 실패를 해서 제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도 이번에는 인원수는 시청자분 4명으로 총 저까지 합쳐서 5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샘플? 코어 샘플은 또 제가 또 처음 봐요. 맵이 되게 많아요 이게. 좀 둘러봅시다. 약간 건축이 이때까지 봤던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최첨단이네요. 우와, 그리고 처음 보는 피 색깔이 있어요. 오, 예, 여러분 이거 닦지 말아봐요. 잠깐만요, 이 스토리가 있네. 어? 봐봐. 자, 여기서 피를 막 흘리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피 색깔이 이상해졌어. 얘가 지금 뭔가 변형을 일으키셨나봐. 그래서 손바닥 자국이 딱 나면서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보라색 피가 파란색 피로 바뀌어요. 올라가서 피 자국을 따라가 봅시다. 추적을 해보자고. 오! 오 마이 갓! 피가 수정화된 거야? 오! 굳었어요, 딱딱하게! 오! 부서지진 않네? 오! 왔다! 우리 이거 챙겨가자.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무력이 없는 친구들이고. 자, 맵이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무엇보다 층수가 있어요. 이게 1층, 2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감옥과 같은 그런 악몽을 또 겪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와, 잠시만요. 이거는 조금 오반 것 같아. 문어씨 들어와요. 아까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잖아요. 한 번만 더 받읍시다. 잠시만요. 네? 위가 더... 그 문을 닫는다는 게 뭐야? 으아, 이게 뭐야? 3층. 와. 이게 피가 이렇게 굳어버리는 그런 병이 있나봐. 그걸 막으려고. 오! 오 마이 갓! 내가 컴퓨터가 받아질지는 모르겠는데 3명 더 들어와. 저 블랙홀은 뭐지 근데? 와, 쩐다. 커션. 던져! 던져! 에이,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 와, 근데 진짜 청소할 엄두가 안 난다. 이거 어떡하냐? 뭐야 이건? 이거 어떻게 떼지? 레이저로 뗄 수 있는 건가? 그 크리스탈을 수집해야 되는 통이 따로 있나봐요. 와, 크리스탈 소리 봐. 그래, 일단 소각로 앞부터 빨리 청소를 해보자. 우리 하나하나씩 해보자고. 그리고 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넣어봅시다. 이거 넣으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가산점 받을 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터지나 안 터지나. 그냥 사라지네요? 용도를 모르겠네. 오오! 오오오오! 야! 저... 본 사람... 아니... 아무도 못 봤어? 아우, 렉 걸려. 잠깐만. 아우, 야, 렉 진짜 너무 심하다. 야, 사람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야, 핀색도 파란색이야. 대걸레 파란 거 보여요? 아, 이번에는 맵이 진짜 워낙 넓어가지고 프레임 드랍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요. 시청자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청하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사람 더 이상 늘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명이서 하자, 그냥. 아니 근데 야 나가 안되겠어. 이 맵은 아니야. 이 맵 아니야. 딴 맵으로 하자, 우리. 자, 여러분,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코어 샘플 맵은 맵이 너무 넓고 렉이 상당히 걸려서 이거는 나중에 엄청 장기 컨텐츠로 한 둘이서만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맵을 어쩔 수 없이 건너뛰어서 오버그로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왔다. 가자! 이번에는 어떤 공장인데, 우와! 위쪽에 저거 봐봐요. 아, 뭐야, 식물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기계야? 엄청 과도하게 자라버린 그런 식물들을 테마로 한 맵입니다. 엄청 숲이 울창하죠? 여기가 난이도가 좀 있는 맵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시참으로 이 청소 게임을 주 컨텐츠로 잡지 않고 그냥 플레이했었을 때 이렇게 숲속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안녕, 친구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얘기해보렴. 아, 플레이 못생겼어. 뭐라고 임마? 가빈이가 어떡해! 저기 끝부분이 소각로고, 여기에 상자, 그리고 물 따르는게 여기 있네요. 맵이 꽤 넓어요.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가 크레이트 놓는 곳이네요. 그리고 드럼통은 아마 소각로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저번부터 되게 의아스러운 게 왜 폭발물을 담아야 되는 이 배럴통을 그 소각로 옆에다 두냐고. 이거 그 뭐야, 제작진들의 농간 아니에요? 어? 여기도 배럴을 놓을 수 있네요? 배럴과 크레이츠.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나만 구석에 짱박혀서 청소하고 있는 거 같지? 님들아? 다 뭐해요? 시청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만큼. 그럼 걔 농땡이 피우고 있단 얘기잖아? 내가 생각해도 시급이 조금인데. 시급이요? 시간당 10원. 아, 올해 그 최저임금이 좀 올라서 15원. 어디서 일당 시급 더 올리려고 일이나 열심히 해! 으야. 안녕히 계세요. 아, 왜 쟨 무조건 탈출을 하려 그래. 어차피 들어갈 거. 아, 희한한 녀석일세. 자, 여기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네요. 이런 것도 뭐야, 다 꺼져. 평소에 시청자 수가 많이 없네요.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최초 공개가 생방송보다 사람이 많아요. 오늘 청소게임 최초 공개했는데 800명 보더라. 800명. 생방송 100명. 생방송 좀 많이 찾아와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원래 유튜브가 트위치보단 사람이 많긴 하지. 그래도 7배, 8배 차이는 너무하잖아. 으야. 뭐 어떻게 높여 이거. 자, 됐다. 자, 들어가자. 싫어, 뜨거워. 안 들어갈 거야. 닥쳐. 너에게 의지 따윈 존재하지 않아. 으아! 아우, 어디에서 이렇게 상자를 계속 갖고 와요. 이 사이에 들어가면 정말 기분 좋겠다. 오, 들어가! 이모자! 나는 비모씨 미안. 아이 좀 일하는데 그 좀 나와봐요. 룰루루루루루루루. 아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불 꺼졌다. 레이저총! 레이저! Where is 레이저? 아 소강로에 있다고? 원룸이래. 미쳤나봐. 자 여러분 다 모여봐요. 집중. 이런거 다 지워야 됩니다. 이런거 레이저로 지지면 지워지거든요. 왜 안지워져? 왜 안지워지지 이거? 야, 이거 약간 버그 아니냐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왜 안지워져? 원래? 뭐야? 지워졌다. 뭐가 어떻게 된거야? 아 불났다. 불나고 눌러붙은 자국이 생겼어요. 아 여기 레이저가 화력이 별로 안좋은가봐. 아 없어졌다. 아 희한하네 이거. 레이저 고장났나? 어쨌든 이런 파란색들 문이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야! 저 위에 봐봐 위에! 요거 떨어뜨렸다. 치워! 맘마메야. 여긴 상자 둘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넓어?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혹시 설마 여기 아래쪽에 상자가 많이 있나? 그러네? 아, 갓댐. 그리고 여기 있는 드럼통 전부 다 폭발물이에요. 정말 무섭군요. 오! 여기 잘 치우고 있어요? 얘는 왜 안 치워? 이거 근데 너넨 왜 빨가벗고 있냐? 오우씨 얼굴 무서운 거 봐. 누가 그랬어? 변태 플레임. 으야. 야, 와 이거 내가 떨궈가지고 청소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집어가고 여기 혼자 시체 버려져 있는 거 안 보여? 얼마나 외롭겠어 애가. 빨리 태워주자 우리. 이 불쌍한 육신들을 정화의 불로 태워주는 것이 뭐야 이건? 미쳤나봐 얘. 미쳤나봐 미쳤나봐.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안 집어 이거? 왜 안 집어져 이거? 됐다. 아까 뭐가 또 날라갔는데? 있다. 저 왜 저래? 괜찮아 인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쓰레기통 한 번 정도 엎을 수 있지. 아이 누가 여기다 똥물 놔두래. 아 나 이런 개. 레이저! 덕분에 총알 구멍 찾았다야. 빠바빠바바빠.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하늘에다가 과열될 때까지 레이저를 뿜고 있으면 과연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네요. 안 붙어, 안 붙어. 확실히 안 붙어. 앗. 난 봤다. 아, 내 눈! 어우 나도 피해입고 쟤도 피해입고 어우 눈부셔. 어우 쉣 눈뽕. 쟤만 데미지 입게 하려 그랬는데. 와 어우 내 눈. 아니 이런 수부랑 사바랑 시비리봉? 아! 상자 가져갔어! God damn! 아니 낙엽들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잖아. 에? 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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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랬잖아. 탐지기 터지는 줄 알았네. 어? 아니! 어? 이 자리인데? 어? 여기 있다. 여러분 보여요? 이 핏자국? 이 미묘 핏자국. 어, 닦였어요. 닦았어. 여기 조명 필요해! 아! 아, 이거였잖아! 빨리 여기다 한 번씩 빨아요. 아니 가져가지 말고 나 대걸레 좀 빨. 대형사고. 이 개식자! 야 이 개식자! 미처 담지 못했어 하카네씨. 숲에서 이런 쓰레기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다들 되게 잘 찾으시네. 잠시만요, 이거. 야. 어, 삽으로 빨리 치워봐. 이거 치울 수 있는 공간인데? 이스터에그인데, 이거? 오! 오! 우와! 삽이다! 삽이 된다. 곡괭이. 오, 금속 소리 나는데? 이걸로 캘 수 있나, 이거? 이거 캐지나? 캐지나, 지. 야, 가서 버리고 와. 쓰레기. 나가자, 나가자. 이스터 에그밤 발견했네. 으야. 더러워! 니가 더러워! 뭔지 모르겠지만 더러워. 여기 개 더러워. 뭐야? 뭐가 문제인데? 뭐 여기 총알 구멍 있어요? 이거 총알 자국이니? 아닌데? 와, 정말 원인을 모르겠어. 이게 총알 구멍이라고? 야, 레이저 갖고 와봐. 여러분, 레이저 좀 가지고 와봐요. 아, 여기 있니? 유금. 왜 여기에 총알 구멍이 있는 거야? 애들 대걸레질 미친듯이 하는 거 봐. 알았다고! 내가 다 찾아줄게. 비켜봐, 빛. 뭔 놈의 총알구멍이 이렇게 많아. 어쩐지 좀 쉽더라니. 역시 쉽게 끝나는 판이 없구만. 야, 너 밑에 뭐 있냐? 아, 이런 쌍. 야, 사다리차가 이거 숨기고 있었다! 야, 저 사다리차 불태워, 저거! 저 쓰레기 같은 놈이 지금 쓰레기를 숨겨? 맘마메야. Here? Where? 아, 야, 문에. 여기도 여기겠네. 와. 있나? 아, 신호가 있는데? 아,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대걸레질 그만해. 알았어, 나도 봤어. 오케이. 대걸레 광신도들인 줄 알았네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거 레이저를 내려둘 수가 있겠나. 단피 주우셨답니다. 퇴근하시랍니다. 다 된 것 같네요, 그죠? 아, 이제 시청자분들이 뭔가 진짜 청소의 전문적인 포스를 막 뿜뿜 해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마지막 원래 이런 파티클 찾는 거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 잘해, 너무. 근데 다 어디 가요? 퇴근기가 이쪽에 있는데? 바보야? 얘들아! 나 퇴근한다! 얘들아! 오네, 저기. 가자. 다들 고생했어! 으야. 익셉셔널! 몇 프로야? 아우, 이상하다,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막아놨어? 비켜봐줘. 몇 프로인지 지금 안 궁금해. 이거 빨리 쓰레기를 버려야 돼. 어? 오! 뭐야! 곡괭이 챙겨왔구나! 야, 우리 사무실에 곡괭이 챙겨왔다. 그래, 우리 회사에 전리품도 있어야지. 안 그러냐? 뭐야? 왜 여기서 시체가 나와? 아, 하수구나. 하수. 자, 여기가 이제 숨겨진 비밀방 2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다룰 겁니다. 이렇게 고리를 보면 막 시체들이 걸어져 있고 그렇죠? 그 시체 성애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시체 성애자의 근거지예요. 여기가 굉장히 무섭죠? 저희 사무실 지하에 이런 게 있었다니. 예, 이거는 저희 퇴근 기계예요. 아, 몇 프로였냐? 확인을 안 했네? 아, 103%? 오, 잘했네. 아니, 생각보다 상자와 그... 무엇이냐, 배럴... 뭐, 왜? 이거 먹으라고? 고마워. 비어있잖아. 비어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래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비닐을 먹으라는 거였어? 알았어, 내가 먹을게. 다 먹었다. 빨리 퇴근하자. 소리하지 말고. 으야. 오늘도 진행해본 위세라 클린업 디데이. 아, 정말 수정맵을 진행 못한 거가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해결 방안을 빨리 알아내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오버그로스 숲 맵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숙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좀 미션 같은 걸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스피드하게 정말 청소만 하는 그런 영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물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긴 하지만 나중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종료.